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해수로 18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늘 선교지에서 선교지 언어로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모처럼 고국에서 이 고국어로 이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설교물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마치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복음을 온 유럽에 전파했던 바울처럼 이 시대의 과학기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각 세대와 시대를 통해 각기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전도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는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모두 동일한 방법과 복음의 접촉점으로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각기 다른 가장 효과적인 주님의 능력의 열쇠를 통해 그들로 마음을 열게 하는 복음의 접촉점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지난 선교 사역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놀랍게도 그 복음의 접촉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없게 하려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터인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통하여 주님이 이룬 것이라면 도저히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을 주님이 맞듣지 않아 하시거나 오직 모든 영광과 칭찬을 독점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이라 착각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엄청난 일, 즉 사단이 그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틈을 타고 들어올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명분이 됨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온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었느냐, 오직 그것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 특별히 원수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주님은 가장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더욱,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란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해 오해가 생기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심지어 기도하는 가운데도 마음의 답답함들이 씻겨지지 않을 그때에 도대체 지금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해 몸부림칠 때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적어서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난 먼 훗날이 되어서야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늦게 나서 알게 되고 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으로라도 외쳐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엄혹한 현실에도, 도무지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 같은 삶의 현장에도,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오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제가 보지 못하는 그 어디에선가 바로 내 옆에서 쓰러진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내 어깨와 고개를 잡아 이끌으시며, 내 바로 밑에서 널브러진 나를 안으시고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녹이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애매히, 이는 모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나의 잘못이나 나로 인한 문제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당한 고난은 나의 잘못과 나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콩 반쪽을 나눠도 내 것이 더 작아 보이면 그 부당함에 화를 나는 게 인지상정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콩 반쪽 정도가 아니라 그 부당함으로 인해 고난까지 받는다면 그 부당함에 분노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또 그로 인해 닥쳐올 슬픔까지도 우리는 참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백한 잘못에도 온갖 변명과 핑계로 그것으로부터 오게 될 징계와 벌을 피하고자 온갖 잔머리를 쓰는 존재들인데, 심지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심지어 슬픔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참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에게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 모든 말씀의 한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로 인한 슬픔을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 말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런 부당함을 단지 참고 견디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부당한 것을 단지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지, 혹시 하나님이 그런 부당함을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당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서 우리더러 너희도 그저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런 부당함을, 부정의함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답을 다음 구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게 하십니다. 20절 후반에 기록된 말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 마지막과 20절 마지막에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인 카리스는 은혜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글로리아,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선을 행했음에도 부당하게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겪으시고 이기신 후에 우리로 자신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앞장서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몇 번은 들어본 말씀이고 마음으로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수차례 다짐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막닥뜨렸을 때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 안에서 기억나지 않고 부당함과 고난과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분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이 시퍼런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내 소견대로 내 성질머리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처입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쏟아냅니다. 한두의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예수 믿는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 앞에서 부들거리는 나를 볼 때면 나에 대한 나의 실망감은 이루다 말로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경지에 놓은 마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에게만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함을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까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오면서 그 고난 당하심의 이유의 대상이 바로 우리임을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이어 이 모든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의 참으심의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도 슬픔도 죽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파라과이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가족묘라고 해서 한 묘지에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관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묘지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그 안에 관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땅에 묻거나 화장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죽음 후의 상황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화려했던 그의 과거도 대단했던 그의 위세도 이젠 낡고 사가가는 관을 통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자신이 살던 집을 조그만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그 안에 관을 모셔두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생전 그렇게 그를 사랑했던 그의 가족조차도 그 집에서 살라고 하면 아무도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살아생전에 그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서 사그러져만 가는 시신이 놓인 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와 같을지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죽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이전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죄의 존재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단순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먼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로 당신의 그 길로 따라오게 하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분명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먼저 이루심을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그 주님의 부르심, 즉 선을 행했음에도 부당하게 당하는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과 슬픔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슬픔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선을 행했음에도 부당하게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낸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라 기꺼이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지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고난과 슬픔이 단순히 싫고 멀리하고만 싶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고난을, 선을 행했음에도 당하는 그 일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상황을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나아가 그 상황을 통해 더욱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들을 회상할 수 있게 되어지고 추억을 읊조리듯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견디기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고 주신님을 의지하여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그리고 이 상황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선포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단번에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죄에서 죽을 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순간, 그 단번의 사건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 모든 과정, 모든 상황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여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래서 심지어 그 변화를 나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서서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단번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내 삶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앞장서서 내신 그 발자국에 내 삶의 발자국을 맞추고 걷고
또 걸어간 그 무수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 드디어 어느 순간 더 이상 떼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주님과의 완전한 동행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순간만이라도 한눈을 팔아도, 단 한 순간만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서 놓쳐도 내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침노하게 되고 또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선을 행함에도 당하는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소서. 이것이 고난 가운데 드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돌아보니 이제 선교지에서만으로 여러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한 살 때 선교지 데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니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놀랍도록 많은 은혜의 체험의 연속이었고 주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졌던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나태해져가는 나의 마음을 잡아 이끌으시며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 달려가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지난 한해 파라과이에서 18곳의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졌거나 세워지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올해 안에 200개의 교회가 파라과이에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또 제 세 번째 초등학교가 세워져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제 2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가 세워져 그동안 남자만 소용했던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가 새롭게 여자 재활센터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센터 내에 작은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진료를 시작할 계획인데 그곳을 통해 육신의 치유함과 더불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밤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공감 선교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수개월 동안 고아원에서 그리고 그 주변의 가난한 이들에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며 많은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정책상 신학교 수업을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올해 다시 수업이 열린다면 기존의 네 곳의 신학교와 더불어 세 곳의 신학교, 올해 새롭게 오픈할 세 곳을 더하여 총 7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파라과이 종교법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사역자는 신학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담임 집사로, 담임 장로로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올해 많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제1신학교에서 첫해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2년간 각 교회에서 사역자 생활을 충실하게 해왔기에 작년 말에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을 맡겨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그들의 활동 상황을 보면서 저보다 더 열심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됨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위해 지난 시간 동안 저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온주민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살 때
아이의 몸에 벌레들이 알을 손톱 옆, 발톱 옆에 낳아놓으면 이제 이것을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아이가 잘 때 한 사람은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한 사람은 대바늘로 그 알들을 파내고 냈습니다. 그때 저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부모된 우리야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아멘 하며 견디겠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주님께 눈물로 묻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사역에 부르셨으니 주님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이곳에서 우리 힘으로 지키고 키워낼 수 없으니 주님이 맡아 키워주시옵소서 라고 올린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고 그곳으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마치 그 아이에게 주님의 백신을 맞게 하신 듯이 병원도 없던 그곳으로부터 지금까지 아픈 곳 하나 없이 지켜주시고 배음의 여건이 좋지 못한 그곳에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학업을 이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다 보면 처음 보는 동양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의해서 지역에 불량한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총을 대고 겨누고 금전을 요구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마치게 되면 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또다시 주님께 묻길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시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나의 본성상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온함을 내게 주셔서 그들에게 나는 선교사고 목사입니다.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총을 거두고 미안합니다 라고 전하며 지역에 좋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전도 집회를 여는데 방해되어질 만한 것들을 미리 다 정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 정말 냉담하게 반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중에 미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위해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그 환자를 일으키고 세우실 때 복음에 냉담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기도 가운데 결코 쉬운 상황에서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면요, 이제 곧 운명하셔도 이제 곧 돌아가셔도 이제 곧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같은 상황의 사람이 겨우 숨만 힘겹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도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감기 환자 정도 되면 만만하게 보고 팔을 걷어붙이겠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니 그것으로 인도한 전도자나 그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의심하는 이는 오직 하나 선교사일 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가 살아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기에 그 기도를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이를 고칠 능력도 가능성도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기도를 이끄시니 순종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사회가 복음의 마음을 여는 기회로 사용하시옵소서. 많은 곳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도무지 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로 상황들이 셀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심을 몸이 떨리도록 보여주심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방천지에 번개가 떨어지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만 하늘이 동그랗게 열리고 그곳에서만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조건을 계산하며 저울질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보다 크시고 그 조건을 이미 이기셨기에 당신의 원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 이 상황과 조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이 일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풍토병에 여러 번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일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해할 수 없어 주님 이렇게 데려가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고 고통 속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 선교사의 삶을 지켜보던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선교사가 오히려 더욱 자신들과 더 가까이 삶을 영위하러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선교사의 진심을 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심과 가치와 능력을 믿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원주민 마을 백인 선교사들은 들어오면 숲속으로 모두 숨어버리는 그곳에 그래도 얼굴이 비슷하다고 동양인이라고 용납해 주었을 때 마을로 들어오긴 했으나 도무지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그곳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눈을 열어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게 하시고 매번 5시간씩 고름을 짜내고 닦아낸 일들을 시켰던 주님의 그 의도를 제가 알지 못해서 1년 만에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매주 5시간씩 한 것이라곤 고름 짜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현지인 마을에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했을 때도 침묵하신 그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에 네 알겠어요 주님 네 알겠어요 주님 지금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니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간 그날에 마을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말하기를 우리는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난 1년간 매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로부터 들었게 되었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고 말할 때 저는 웃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자 그들이 당신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당신들과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당신들의 말이 법이니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와 예배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말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그 마을 한가운데 예배당이 세워졌고요. 그 세워진 예배당이 비좁아서 교회 앞면만 남기고 옆면과 뒷면을 다 터서 온 마을 사람들과 옆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그렇게 원주민 선교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세워진 예배당들의 3분의 1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 퍼져나간 복음의 결과임을 보게 되면 매주 5시간씩 수고한 1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손가락 꼽아가며 계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대지중 3만 평의 만구레 나무를 심어서 키우던 중에
두 번에 걸쳐 불이 나서 모두 다 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 일어났던 것을 알았을 때 도무지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힘겹게 순종하며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말을 전했음에도 도무지 믿지 않고 도리어 선교사 한 사람만 죽으면 해결된다 총을 들고 쳐들어오려 할 때 저는 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악의적인 뜻을 가진 이들의 모두 태움을 당하고도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렵사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용서를 선포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한다니 그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잠잠히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선교사의 용서가 진심인 것을 알게 되었고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용서의 진심에 마음이 녹아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 지역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이제는 그곳에 어엿한 예배당이 세워진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 나는 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내 마음엔 이해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라고 한 것밖에 없으나 주님은 그 순종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거론하기엔 입함이 부족할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도 그 상황들이 도무지 내게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고백과 선포를 반석 삼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저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닥쳐오고 너무나도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받으시는 줄 수없이 체험하고 체험하여서 이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삶의 분명하고 온전한 목적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길,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같은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 지나간 그때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느냐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 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원망과 좌절과 분노로 지낼 것인가?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신뢰할 것이다. 주님, 나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둘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이 많은 태도는 분명하게 다르고 그 결과는 더욱더 너무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파라과이 저희 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자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저희 파라과이 말로는 무르꾸자, 그 한국에서는 패션프루트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그 안에 개구리알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넝쿨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순이 나왔을 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거나 또는 긴 줄을 그 덩굴에 타고 올라왔도록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네, 조금 자라면 곧 줄기에서 넝쿨순이 하나 슉 나와요. 나와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서 무언가를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덩굴순 끝에 무언가 탁 닿으면 순식간에 그것을 감아 올라갑니다. 빠르게 감아 올라가는 넝쿨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한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아가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감으면 그 외부의 물리적인 힘, 누가 막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누가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부터는 반대로 감아 올라가서 아무리 힘을 주어도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그 감은 넝쿨이 풀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넝쿨소를 보면서 이 코로나의 시대가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 어색하지요? 도무지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히 주님께 붙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은 양 방향으로 감긴 넝쿨순처럼 완전하게 주님의 붙잡힘을 받아 우리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의지하며 나아가 그분과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요 주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짐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졌다고 해서, 또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부당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틀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가십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덩굴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 부당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슬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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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